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이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제기되면 항상 법원이 내리는 결론은 판결이에요. 이러한 판결에는 만약 판결시,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요구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은 법원은 본안심리 안 하고 각하 판결을 내리고요. 근데 사실심 변론요구시, 그러니까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송요건을 갖췄다. 그럼 이제 본안, 법원은 소송물에 대한 판결, 본안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본안 판결에는 인용,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죠.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될 텐데, 바로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소송물이 인정돼서 하는 인용이 있고, 기각. 근데 취소소송은 특이하게 이제 일반적인 단순 기각, 이게 이제 기각 판결인데, 원고가 구하는 소송물, 취소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없어서 내리는, 당해 처분에 어떤 위법성도 없어서 내리는 기각 판결도 있지만, 취소소송에는 특이하게 사정 판결이라는 제도가 존재해요. 이건 뭐냐?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있긴 해. 근데 그걸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리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당해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판결. 이거는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인데요. 취소소송에서만 인정.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데 이걸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리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당해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판결. 이게 사정 판결입니다. 이건데 원자력 발전소 가동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가동 허가의 처분 당시 위법성이 있긴 해. 근데 이걸 이유로 위법성이 있으니까 취소 판결을 내리려고 봤더니 취소 판결을 내려서 가동 허가를 무효로 만들어서 가동을 중지시키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거야. 왜? 가동이 중지돼서 전력 공급이 끊기면은 국민이 블랙아웃으로 인해서 몇십만 명이 죽을 수가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당일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계속 위법한 가동 허가가 계속 유효하게 돼서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이에요. 공공복리 때문에 인정하는. 근데 이제 판결에서 민사, 형사 어느 거든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판결이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어. 근데 그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이. 그러면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살아야 될 의무는 발생 안 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에서도 1,0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 얘기했는데 1심 법원이 1,000만 원 지급해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 인용 판결이 나왔어. 그렇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는 판결의 효력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판결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데, 확정이라는 게 뭐냐? 더 이상 이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이게 끝난 거. 소송 절차가 끝났다는 건 이제 확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결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판결이 어떤 경우 확정이 되느냐? 1심 법원의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진 사람이, 원고든 피고든 진 사람이 2심 법원에 불복하는 걸 항소라고 하는데,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항소 제기 기간. 그러니까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2주거든요. 그 2주 내에 항소 제기 안 하고 도과,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은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돼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판결,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3심에 불복하는 걸 우리가 상고라고 하거든요.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고 제기가, 뭐 2주 내에 상고 제기를 안 했다.
그럼 2심 판결,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돼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 3심,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판결 선고 시에 확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 형사법원에서 또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1심 법원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항소 제기를 안 했다. 검사나 피고인이. 그럼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1심 판결에 의해서 뭐예요?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 무가 발생해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항소나 상고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징역을 살아야 될 의무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 홍준표 같은 그 지금 이제 대선 후보자 홍준표 그분도 1심인가 2심에서까지는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어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와서 결국 뭐요? 그 소송 도중에 징역을 살지 않았던 거죠.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판결은 어떤 판결이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일단 인용이든 기각이든 본안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인정된 효력으로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판력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은 인정된 효력으로서 이거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건데 그냥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이 전에 법원이 내린 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에 이 사람이 유죄라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나중에 다른 법원이 그 사람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나오잖아.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전에 법원이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에 구속돼서 후소 법원도 전소와 전소 판단과 동일한 판단 내려야 되고 전소에서 내린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기판력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A한테 허가 취소를 했는데 이 허가 취소가 실제 진실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진실은 이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이 처음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있다. 당해 처분에. 라는 주장을 안 한 거야. 그럼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은 심리 안 하잖아. 변론주의에 따라. 그리고 A가 주장한 다른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법원이 당해 처분에는 어떤 위법도 없다라는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게 확정이 됐어. 대법원까지 뭐 가서는. 근데 A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당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A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후소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후소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따라 당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라고 해서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는가? 못 내려요. 여기에 기판력에 의해서 후소법원은 전소와 동일한 기각 판결을 또 내려야 됩니다. 전소와 모순되는 여기서 취소 판결을 못 내려요. 왜? 전소에서 이미 당해 허가 취소에 어떤 위법도 없다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 후소법원이 그와 달리 취소 판결 내리게 되면 뭐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옳은지를 알 수 없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소에서 이미 어떤 위법도 없다라는 판결이 확정됐으면 후소법원은 전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전소의 판단을 구속돼서 똑같은 판결, 기각 판결 또 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판력이에요. 아시겠죠? 이러한 기판력은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A는. 억울하지 않은 게 누가 여기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지 말래? 시가 여기서 소송 주장했으면 취소 판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결에 모순된 판결을 막고 반복된 소송이 계속 제기되는 걸 막기 위해 인정된 효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건 아니니까 됐고 그다음에 본안 판결 중에 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인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기판력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인정된 효력이라면 지금 노란색은 인용,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인정된 효력이에요. 형성력.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소원 무효가 되는 효력을 형성력이라고 해요. 당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 처분 당시부터 소급 무효가 되는 효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보니까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한 운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형벌을 A가 운전 면허를 발급 받았는데 권한 있는 서울지방청장이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면허 취소가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취소 당사자밖에 없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했어. 그래서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유효하니까 면허가 취소돼 버렸으니까 면허가 없는 상태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효력 정지 결정 이런 거 받지 않고 여기서 이제 취소 소송만 제기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함으로 면허 취소 이후에 한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면허 없이 한 운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검사가 이제 형벌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형사법원에 의해서만 부과 가능한 기소를 했어요. 이 운전 행위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형사법원에. 자, 이랬을 때 실제로 이제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A가 법정에 나와 형사재판에. 그래서 판사님 제가 이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소송 제기했으니까 행정법원에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좀 연기해 주세요라고 해. 그럼 판사가 형사원 판사가 좋습니다. 재판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재판을 안 열어요. 아시겠죠?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근데 여기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 그럼 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의 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 당시부터 소급 무효. 존재하지 않은 처분이 돼. 그러면 이때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처분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이 되면 뭐예요? 이 운전행위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으니까 운전면허 이시한 운전행위니까 유면허 운전에 해당했죠. 그러니까 범죄구성요건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여기에 제출하면 형사법원은 바로 무죄 판결.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무면허 운전이어야 되는데 당해 이산에서 운전행위는 면허 취소 처분 이후에 하긴 했지만 면허 취소 처분이 권한 있는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로 무효가 됐으므로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운전, 유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 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3자형. 29조 1항에 나와 있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소송의 원피고가 아닌 제3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소송법에서 얘기하는 제3자는 원피고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원래 법원의 소송에서의 판결은 당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한테만 미치는 게 원칙인데 왜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에서의 취소 판결의 효력은 29조 1항에 따라 당해 소송의 원피고가 아닌 제3자한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느냐. 그건 취소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서 그런 건데 한번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B라는 행정청이 A한테 오염시설, 오염을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설치설에 설치허가를 했어.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 씨, 취소소송을 제기했어. 여기서 이제 원고는 C고
피고는 비야. 근데 여기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 그래서 이제 C가 아 취소 판결이 확정돼서 설처가 무효가 됐으니까 A가 우염시설을 지을 수 없겠구나. 근데 A가 만약 우염시설을 계속 짓는 거야. 그러니까 C가 이제 B한테 야 설처가 취소 판결로 무효가 됐으니까 우염시설 A가 못 짓게 해야지. 그러니까 B가 원래 법원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피고한테만 미치고 지담자한테는 안 미치잖아. 당해 소송에서 A는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니까 이 판결 효력은 너와 나 사이에만 있고 A한테는 안 미치니까 A한테는 설처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C가 취소소송 제기한 이유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바로 이때 이 취소 판결 효력은 당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인 A한테도 29조 1항에 따라서 미치게 하는 겁니다. 제3자. 당해 소송의 원피고가 아닌 제3자인 A한테도 효력이 미쳐서 A한테도 이 취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설처가가 A한테도 무효가 돼요. 그러면 A가 오염시설을 설치하면 무허가 설치가 되니까 처벌받게 되겠죠. 그렇죠? 단지 이것 때문에 A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설처가가 완벽하게 요건을 갖춰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령된 설처가야. 근데 C가 취소소송 얘기했는데 갑자기 C가 피고 B의 얼굴을 보니까 친근감이 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야. 그래서 서로 친해져가지고 실제로 당해 설처가가 어떤 이 법도 없는데 C가 신뢰보원식 위반이 있지요 라고 주장하니까 피고인 B가 네 라고 자백을 해. 그 자백의 구성력에 따라 판사가 취소한 걸 신뢰보원식 위반이 있다고 취소한 걸 내리면서 이게 A한테 미치면 A는 억울하잖아. 적법한 처분인데 위법하다고 이 C와 B 원피고 간에 짜가지고 취소한 걸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A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소법 16조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자 소송 참가라는 걸 해서 A가 이 소송에 참가해가지고요. 피고가 자백하거나 부당하게 원고랑 짜가지고 위법성을 인정하려는 모든 행위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피고가 자백하면 그 피고의 자백은 잘못된 것이니까 철회합니다라고 하면 자백이 안 된 게 돼. 그래서 부당한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고 A가 소송에 참가해서 근데 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부당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경우에는 31조에 따라 제3자 재심청구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해달라고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소송의 원피고가 아닌 제3자인 A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행소법 16조에 따라 소송 참가하고 판결이 이미 확정돼버렸으면 더 이상 소송이 진행이 안 되니까 확정된 판결을 취소했고 다시 한번 심리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확정됐을 때 가장 중요한 효력인 기속력 30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업무 위반 시한은 집행력. 간접강제라고 하는데 간접강제. 34조. 행정소송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기속력과 집행력은 워낙 중요하니까 그 해당 분야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노란색에 있던 형성력, 제3자역, 기속력. 집행력, 간접강제는 모두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인정되고 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때도 인정된 효력은 기판력 빼고는 없고 나머지 형성력, 제3자역, 기속력, 집행력은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인정되고 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취소소송의 판결, 421페이지, 판결의 종류,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 소송 판결은 당해소가 소송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대 본안 판결은 청구, 소송물에 대한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각이나 인용. 자, 이건 이제 본안 판결이죠.
기가 판결은 원고의 청구, 수송물,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이유 없다, 수송물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로서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없거나 단순히 부당, 부당도 뭐예요? 위법이 없는 거예요. 적법 부당이라고 했죠. 제가 부당이라는 재량 행위는 항상 재량 행위가 부당하다는 표현은 적법 부당입니다. 위법이 없는 적법 부당, 그러니까 위법이 없는 것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고의 청구,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적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사정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자에서 가동호가 생각하시면 돼요. 가동호가의 위법이 있긴 한데 이걸 이유로 취소 판결돼서 가동을 중지시키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당해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판결. 이게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인용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받아들이는 판결, 그러니까 취소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사정 판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있긴 한데 이걸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리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당해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판결.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이죠. 그래서 이 사정 판결이란 취소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취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법치주의와의 관계. 사정 판결은 법원의 본래 임무인 위법 처분의 배제라는 요청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그 요건 해석을 엄격히 하고 적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정 판결은 위법한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공공복리 때문에 계속 유효한 처분으로 놔두는 거기 때문에 원래 위법한 처분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법치주의에 반해 최소한으로만 인정해야 돼요. 그럼 사정 판결하기 위한 요건. 일단 취소소송의 요건. 사정 판결은 당사소송, 객관적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된다는 게 통서가 판례 입장이에요. 처분의 위법성. 만약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없다. 그러면 단순 기각 판결 내리면 되니까 사정 판결 내릴 이유가 없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데 이걸 이유로 취소 판결 내리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사정 판결 내리는 겁니다. 3번. 청구 인용 판결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당해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 판결 내리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만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는데 무엇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논할 성질일 것이 아니라 개별적 상대적으로 논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심판, 주장 및 입증 책임. 판례도 행사법 26조에 근거하여 피고행정청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게 이제 좀 특이해요. 원래는 피고한테 유리한 사실이니까 피고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심리해야 되지만 행사법 26조 직권심리주의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사정 판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번 위법성 판단 및 사정 판결 필요성의 판단 기준 시점. 위법 판단 기준 시는 이미 처분 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당해 처분이 처분 당시 위법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소 판결 내렸을 때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해서 사정 판결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로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해서 사정 판결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판결 시, 바로 사실심 면론적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다수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미주친 것처럼 사정 판결 필요성은 그 성질상 서분 후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뭐 사정 조사는 법조문 그대로니까 냈고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 판결의 주된 문장을 주문이라는데 사정 판결은 어쨌든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데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해서 기각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판결 주문에 표시해줘야 돼요. 법원이 사정 판결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판결 주문이 사정 판결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 판결임을 표시하긴 해요. 단 피고가 2021년 7월 3일 원고에게 한 무슨 무슨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위법하다는 걸 판결 주문에 표시해줘야 됩니다. 청구 기각 판결. 어쨌든 사정 판결은 취소 인용,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다. 따라서 원고가 진사라면 원고니까 원고가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가?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 것은 그냥 거기 나와 있지만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지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징금 1억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돼 있는데 과징금 2억을 부과했어. 그때 법원이 1억 중 2억 중 1억만 일부 취소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재량행위는 행정부의 자유이기 때문에 과징금 2억이 위법하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서 행정부가 다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도록 해야지 법원이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만 취소하는 건 원래 불가능합니다. 단지 이런 건 가능해요.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첫 이유 제시에서 보니까 허위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과 담합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7천만 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과징금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1억을 부과한 게 아니라 뭐예요? 허위로 과장 광고한 거에 3천만 원, 담합 행위 7천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가능하잖아. 근데 법원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억 취소소송에서 허위 과장, 담합 행위 한 거는 맞는데 허위 과장 광고 한 적은 없어. 그러면 이런 경우 1억 중 3천만 원만 취소하는 것은 하나의 재량행위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허위 광고에 대한 3천만 원, 담합 행위에 대한 7천만 원. 이렇게 두 개의 재량행위 중 하나 전부를 취소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일부 취소 판결에 가는 여부. 넘어가시면 그냥 기속행위인 경우. 이거는 법에서 정당한 세금이 얼마인지가 딱 확정돼 있어. 1억을 벌면 정당한 세금이 4천만 원이다. 이렇게 확정돼 있는데 1억을 번 사람한테 법에서 4천만 원만 부과하라고 했는데 5천만 원 부과했어. 그럼 그중에 1천만 원만 일부 취소하는 게 문제될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속행위. 원죄로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단 법정 금액. 법에서 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할 수 없을 때는 전부 취소해서 행정청이 다시 한번 정당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확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은 법원이 행정부의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는 바 원칙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판례도 과징금의 액수 중 일부만 취소하는 것이나 영업정지라는 재량 처분 중 일부 기간만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단 외형상 하나의 처분일 뿐 가분성, 분리 가능하거나 처분 대상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바로 이 사안처럼 허위 과정 광고 3천만 원 담합행위 7천만 원 이렇게 일부를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일부만 재량행위도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6개월 중 3개월이 너무 과도해서 위법하다고 해서 6개월 중 3개월만 일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아시겠죠? 자,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기판력. 그런데 오, 형성력. 얘기했지만 의의. 판결의 형성력이란 일반적으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 바로 권리의무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법률관계라는 건 제가 항상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의무관계라고 얘기했죠. 네.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의 별도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의 효력은 소급해서 소멸하여 처분이 없던, 그러니까 처분이 소급무효가 되는 거죠. 처분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그런데 파면 처분 받은 공무원은 취소 판결이 있으면 소급하여 파면 처분이 처분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은 게 되니까 공무원의 신분, 지위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형성력의 근거. 행정소통법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 형성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29조 1항의 취소 판결의 제3자의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형성력의 내용.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 판결은 형성력 같기 때문에 예컨대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 처분은 소급해서 소멸 안 묻고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과세 처분에 대해 경정. 경정은 감액이나 증액인데 감액 증액을 하려면 당초 처분이 존재해야 되잖아. 이미 근데 당초 처분이 취소 판결에 의해서 소급 무효가 됐으면 당초 처분이 없으니까 감액이나 증액할 처분의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감액 증액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거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 되지 않아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 판결에 확정돼서 무효, 소급 무효가 되면 영업허가 취소를 받은 적이 없잖아. 그럼 그 이후에 하는 영업행위는 유허가 영업이지 무허가 영업이 아니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취소 판결이 제3자요.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인정 이유 미치지. 행정소통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처분 취소 판결의 제3자, 원피고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예컨대는 이미 아까 오염수 설치허가 생각하면서 얘기 말씀드렸죠. 2번 제3자 보호. 근데 그 취소 판결 효력에 미치는 바로 이 A, 이 A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A, 당해 소송에 취소 판결 효력에 미치는 원피고가 아닌 제3자인 A한테 취소 판결 효력에 미친다. A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가 있다. 한편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해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재판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취소 판결의 제3자가 가지는 이와 같은 양면을 조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행소법에 있어 제3자의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드렸죠? 아, 그렇죠?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인데, 기속력부터는 조금 일찍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고 기속력은 이거 한 20분, 20, 30분 정도 해야 되므로 30분 이상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하면은 행정소통법이 마무리될 거예요. 행정소통법이 되고 앞에 이제 안 했던 행정심판법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다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고 한 번 정도 보강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정은 제가 따로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11월 초까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월요일, 수요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일정, 이게 원래는 이제 10월 말까지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강의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제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할 텐데, 수요일 날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고, 한 번 정도 한 3, 4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단과 심화단과는 글쎄 이번에 듣고 바로 들으셔도 되는데 굳이 실강 듣지 않고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이번에 처음 만약 공부를 그 9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은 세 과목 정도를 심화단과를 11월, 12월 날 듣고 1월 2일, 1월과 2월 중에 이제 심화단과랑 같이 두 과목 정도 심화단과랑 문제풀이를 같이 들으시는 거. 왜냐면 심화단과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지금 기본 이론도 다섯 과목을 두 달 동안 들으시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심화단과를 다섯 과목을 두 달 동안 듣는다. 어느 한 과목도 제대로 못 하게 될 확률이 좀 높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